고등학교 동원교육팀의 김민규입니다. 네, 이 사진은 시드니의 유명한 건축물인 시드니 하버브릿지입니다. 저희 팀은 아이디어 제안서부터 실제 완성품까지 이 다리의 구조와 디자인을 모티브로 삼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팀의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 구조적인 기술과 두 번째 프린팅 방법, 세 번째 대외 규정과 관련된 사항, 그다음 네 번째 컴퓨터 해석,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아치 구조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데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아치 구조에 하중이 작용하면 그 옆으로, 양옆으로 퍼지려는 힘과 그리고 아래로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아치를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힘을 양옆 지지대에서 받쳐줘야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다리에 수직 하중이 작용하면 이렇게 아치 구조는 아래로 내려가는 힘과 옆으로 퍼지려는 추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추력을 아치의 양끝과 끝을 이어주는 슬래브를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아치에 두 개의 아치를 썼고 슬래브를 연결해준 타의 아치를 써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스트레스 기술입니다. 프리스트레스 기술은 콘크리트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데 하중을 가하기 전에 미리 부재에 스트레스를 가하여 부재의 처짐과 파단을 막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아치 구조에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설계 도면인데 실제보다 이게 지금 슬래브에 끼워지는 홈인데 실제보다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슬래브 홈에 넣기 전에 미리 힘을 가하여 억지로 끼워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부 아치는 하중을 가하기 전에 미리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린트 방법입니다. 저희는 허니콤보 구조를 이용했습니다. 허니콤보 구조는 벌집 구조인데 주로 밴딩 스트레스나 휘문력을 받는데 주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 3D 프린터 소프트웨어에 지금 캡처한 사진인데 이걸 확대해 보면은 허니콤보 구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통해서 슬래브에 허니콤보 구조를 이용하였고 밴딩 스트레스를 받는데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고 무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슬래브가 무게가 많이 나기 때문에 허니콤보 형태로 홈을 파서 무게를 줄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외 규정입니다. 저희는 연결도 규정을 최대한 지키면서 부재와 부재 간에 조립식으로 연결하기 위해 와셔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속적으로 정밀공학회와 컨택하여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타당한지 그리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컴퓨터 해석을 통해서 N시스를 통해서 저희 양아치 다리가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고 파단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로 세팅 됐고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가 부러졌어요, 지금. 자, 열심히 돌립니다. 170에서, 아쉽네요. 178까지 본 것 같은데, 제가. 자, 최종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79kg 나왔습니다. 179kg입니다.